자, 오시면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우진, 권보미, 김혜영, 김진아. 3쿠션과는 조금 또 네, 다른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도 나름 또 뭐 메리트 있던데. 내일이면 이제 연말 마지막 날인데 뭐 전혀 뭐 연말의 느낌이 안 들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같이 당구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부터. 또 작은 최고에서 파워가 강한 브레이크샷. 하나도 안 들어갔나?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플리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강한 브레이크샷. 이번에는 김진아 선수에게 큐대가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8번이. 또 들어가면 들어가면 한 번 놓칠 수 있는데. 망해 보이나요? 좋아요.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혼자서 지금 브레이크만 한 세네 번 했어요. 진화는 잘해야 될 건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건데. 네. 왜냐면 두 개를 병행한다는 걸로 유명한데, 두 개를 잘할 때 두 개를 병행하게 되는 건데. 그지? 나는 공격적이고 플레이가 매우 빠른 편이다. 네. 자, 여기서도 보이나요? 맞아주고? 와, 이게 또 절묘하게 보여주네. 살짝 보이나? 점프샷, 점프큐 쓰죠? 저 점프 처음에 나왔을 때 신기했는데. 제 옛날에는 그냥 본인 큐로 점프했어. 본인 짧게 잡고. 그러니까 3쿠션 온데 100% 이런 식으로 다 변할 거야. 여러분, 3쿠션이 이렇게 계속 진화하잖아요. 그러면 마세이 큐하고 일반 큐하고 크러치 큐하고 선수들 한 3개씩 들고 다닙니다, 진짜로. 야. 이거 뭔가? 점프샷을 하면서 엄청난 끌어치기까지. 끌어치기까지. 자체로 이거는 아주 유명한 선수들도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 참 맛이 간다 진짜. 근데 이 포켓볼 선수들이 득점을 못하는 거는 3쿠션 선수들이 옆돌리기 득점 못하는 거 똑같아요. 3쿠션 세계적인 선수들이 득점을 실패하는 이유는 왜 못해? 들고 공격을 하는 와중에 리듬감이 깨졌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포지션 하다가 놓치는 거잖아. 힘 조절을 무리하게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수들이 퍼팅에 실패하는 이유들은 중간에 다음 공을 위해서 무리한 두께, 무리한 힘 조절을 하기 때문에 퍼팅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충분히. 우와. 두 개를 보냈다. 우와. 굉장히 좋은 샷입니다. 캐논 샷을 했어요. 캐논 샷. 야. 네. 이게 조금 또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주계치기를 잘하거든요. 포켓볼 선수들이 이렇게 세우고 가능성이. 김진 선수는 아마 살짝 밀어서 원과 쿠션 사이로 뽑아내는 포지션 하잖아. 미나요? 그냥. 밀어서 그대로 옆으로 세우죠. 그렇죠. 네, 이걸 다시 여기 넣는. 그래서 뭐 세우고 그다음 맞춰서 이렇게 가고 한 세수 정도 두수 세수 정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경기를 합니다. 6번이 포인트볼이니까 사이드 확률이 크죠? 네. 6번을 일단 성공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7번을 이것도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이죠. 이렇게 여기다 붙이면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나오게 만들죠. 끝났죠. 아주 무난합니다. 포켓볼 죽이치기를 잘해야 돼요. 찬스에서 어게인을 썼던 것이 이우진 선수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우진 선수가 흐름이 좋긴 좋았어요. 전반 또 우진이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 봤는데 저는 대학 당구 연맹 국장을 하면서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당구 시합을 많이 열어줬거든요. 그때 이 친구들이 아기 때부터 다 봤는데 잘하면 자, 좀 자신 있게 쳐야 되는데요.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네, 저거예요. 지금 분명히 각이 4번 다음에 6번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6번 이걸 친 다음에 쭉 올리기가 차라리 조금 어렵더라도 반대쪽으로 포지션을 해서 코팅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을. 남자친구가 뭐 세계 최고의 포켓볼 선수라니까. 중학교 때부터 당구 쳤고 그리고 가장 큰 무대에서 활동하고 가장 어리고 뭐 질 이유가 뭐가 없잖아. 그지? 넣는데 집중 없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퍼팅 성공률이 한 80% 90% 이상 돼요. 여기서 놓친다 이제 그 1-20%가 10% 정도 나오죠. 긴장감 때문에 거의 실수 안 합니다. 예. 뭐 실수를 하면 이런 큰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11점 성공률 90% 이상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원활하게 하시고 나랑 같이 보니까 형이랑 보니까 재밌지? 범위가 넓어져요. 포켓볼 내가 지식이 좀 있어서 그리고 어제 막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 대회전인가요? 이런 소리 막 아유 비켜치기 모든 선수 다른 선수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혼자만 유준 선수 세 번의 런아웃에서 보조 브릿지를 네 그렇죠 레스트라고 하죠 들어오면 오 6번에 2번이 아마 지금 보조 브릿지라서 크러치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보조 브릿지를 썼는데 크러치가 저래 잘 된다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점수도 워낙 많이 앞서고 있고 뭐 쉽지 않은 공에서의 이 정도의 시수는 뭐 괜찮아요 야 자 다시 질렀다. 포인트 공은 권보미 선수에게 돌아가면서 벽에 붙어다녀 저 벽에 붙으면 이제 넣기 또 어려워 지금 와 어렵다 오 이걸 넣었어. 그게 5번. 좋아요. 야. 자, 이렇게 되면 보이전까지 다 풀려 버렸지 이제. 다 풀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건 어렵지가 않고요. 7번에서 8번 넘어갈 때 분명히 자, 그 사이드 포켓 엣지에 약간 부드럽지 부드럽게 많이 밀어 있는 밀어치기. 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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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어? 뭐 포팅 자체가 자신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밀어쳐서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 선수들은 8번 정확성 위주의 공격을 하죠. 아 좋아요. 9번은 100% 넣었죠. 이러면 9번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확률 99.999% 아니다 150% 안 들어가면 제가 이게 머리 한번 받겠습니다. 뭐 넣을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 표현은 예, 이쁘게라고 표현하는데 야 이쁘게 하지 않아도 나요. 오 강력 오 오 갑자기 포켓으로 떨어질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재배치를 합니다. 아... 5초가 되지 않았을 때 공이 들어가면 지금처럼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처럼요. 지금 떨어졌어. 공이 들어가면 치려고 하는데 빠져버렸어. 김우진이 완전 서로 엄청나였는데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빨리 꿀잼각이 나머지 눌러요. 포켓은 어허. 뭐야? 야 분명히 수비는 아닙니다. 적들 진짜 우린 건데 잔인하다. 나는 공이 잘 안 서는 경우가 오늘 되게 많았어요. 네. 아하. 아 신공까지 스크래치가 납니다. 아 이러면. 자 다행히도 원뱅크샷 선수 이건 쉬워요. 봐봐 마이너스 안 일어나잖아. 봐봐. 아 마이너스 됐네. 아 그죠. 김지선 선수 슈퍼로 나가는 거 잡아주겠네. 네 이제 김진아 선수 일반 시청자분들이 너무 해볼까?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 잔인하지 전화면 안 되겠지 선수들의 아이고 이 포켓볼 선수들 좀 계속 인기 있어가지고 뭐 좀 포켓볼이 왜 죽으면 안 되는지 알아 내 생각에는 8번의 위치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당해 포켓볼이 3쿠션에 비해서 배우기 쉬워 어려 쉬워 그렇지 진입장벽이 해결하는 게 그렇지 3쿠션은 특히 대대에서 3쿠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한번 당구 칠만하게 만드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리잖아 하나도 실지 모르는 사람 치고 자, 포켓볼은 3개월이면 네, 게임을 치고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아마 접근성이 쉽고 대중성이 재미를 붙이게 할 수 있다고 3쿠션 재미 붙이려면 사람 만드는데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그거 안 그래? 그럼 포켓볼 재미 싶은 사람들이 포켓볼이 계속 칠 수도 있는 거고 3쿠션은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당구 인프라가 다양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3쿠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사구 중대 때문이에요 중대 이게 여기 들어가요 이 외국 선수들 이런 플레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원해가지고 저쪽 코너로 세계적인 애들은 이런 게 들어간다? 미친다? 넣는다니까? 넣으면 말고 이런 의지로 안 해 말도 안 되는 공도 상상도 못하는 쿠션을 이용해서 넣는다니까 3쿠션 아틀라스란 책 알아? 그 지은 사람이 3쿠션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포켓볼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포켓볼 선수가 수준이 있는 선수가 되려고 하면 3쿠션에 대한 이론적인 감각이 계산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정밀해져야 되고 3쿠션 선수가 마찬가지로 훌륭한 3쿠션 선수가 되려면 1족구에 대한 컨트롤이 완벽해야 되는 거고 항상 사이드 포켓에서 미세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래 김영을 살려주네. 욕심을 좀 냈어요. 보낼 수 있었는데 진짜. 권범희 선수가 시간 다 쓰면 없는 거지. 없다고 봐야지 지금 넣을 거니까 100% 없지. 이번까지 거침없이 성공하면서 우진님 2등하고도 기분이 조금 안 좋다. 너무 잘 쳤는데 포켓볼 치는 선수들 여러분 충분히 장난 아니고 진짜로 허춘아 진아한테 전화 해볼까? 기분이 어떤지? 자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바이바이. 오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